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스크탑 방송국 퍼스널 스튜디오 혹은 퍼스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개인이 방송을 한다.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텔레비디오라는 그 TV 채널을 통해서 나가죠. 지상파, IPTV 뭐 이런 케이블 이런 걸 통해 간다는데 그때는 한 선으로 비디오 갑니다. 줌에서도 이제 그 여러 명이 동시에 보는, 지금 여기 그 제가 이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여러 명이 참여를 하는 시대가 2020년 이후, 뭐 사실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여러 명과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낼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다, 그런 소위 멀티플 그 말하자면 IP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우리 화상회의, 다자간 화상회의 이런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선생님과 자료를 보내주는 방송국에 가서 하는 활동,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가 있죠. 뭐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서 카메라들이 여러 개 있어서 다양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그제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노트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줌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 환경을 앞에 그려봤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 앞에는 줌 화면, 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제 화면, 내가 방송하는 것을 보고 그 방송 눈높이 학생들이 볼 거로 생각하는 그 방송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편안하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듯이 그냥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여기 와콤이 있습니다. 여기 와콤이 있어서 여기다가도 뭐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방송 환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강의, 이것을 저는 이제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탑 방송국이라는 것은 스테이션 그러죠. 브로드캐스테이션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스테이션 방송국.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저 뒤에다가 프랑크푸르트 스테이션, 메인 스테이션을 저기다 놓고 한번 스튜디오를 마치 스테이션 앞에서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 화면에는 이런 환경으로 데스크탑이 변한다. 이제 여기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아프리카까지도 유럽까지도 실시간으로 우리는 줌을 통해서 전송이 된다. 테레비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갈수 있는 시대. 이것을 저는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 교실, 스마트 방송국이라 하고, 스마트 방송을 하기 위한 아이스튜디오가 데스크탑, 퍼스널 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 가고, 스튜디오에 가면은 카메라도 있듯이 우리는 촬영을 하러 가면 먼저 여기서 이 스튜디오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많은 기능 중에 만약에 그 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런 방도 되고 또 이런 스튜디오도 되고 뭐 편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데서 했다 혹은 이렇게 아까 한 거로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에서는 또 다른 컬러의 이런 분위기를 바꿔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선택하는 책상도 조금 더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역시 텍스처도 바꿔서 디자이너 없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바꿔 다음 장면으로 가면 아까 있었던 컬러로 이렇게 환원이 되게도 할수 있고, 또이 창문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은 그냥 저는 모두 실시간으로 키우고 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또이 카메라를 조금 더 다른 데 배치하자 그러면 조금 가까이서 선생님을 더 크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화면을 가상 질판이라는 것을 더 크게 해서 나는 이 화면을 선생님 볼 때는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조정도 하고, 이것이 다 설정된 것이 환경이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퍼스널 방송국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이것은 이렇게 회의실에 넣는 커다란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방송국, 또 데스크 형태로 있는 방송국, 전자 칠판 형태로 있는 방송국,
또 전자 교탁으로 있는 방송국이 있어서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강의를 일반 강의를 하듯 하면 알아서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방송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방송국에 있는 TD, PD 없이도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대면 원격이 된다. 더 이상 강의실은 교실은 회의실은 문이 닫혀진 공간에 온 학생들과 회의실에 온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들었고 데스크탑 컴퓨터는 이제는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가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서울예술대학교 안에 있는 서울예대에 가서 선생님이 혼자서 수업을 정말로 하실 수 있나 아무 조교나 이것이 없이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가져와셔서 편안하게 수업을 하는 2시간 동안 녹화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이 볼 화면을 보면서 하는 저 수업 광경을 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편하고 이젠 앞으로 멋진 수업을 매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퍼스널 방송국이 교실에도 회의실에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또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특히 다음 주에는 더욱더 강력한 것이 출시된 아이스튜디오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오피스, 여러분의 강당은 다 스마트 세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